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널드입니다. 오늘은 이케아의 무선 전동 롤러 블라인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카페에서 국내에 출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바로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피르투루인데요. 암막 블라인드고요. 암막이 아닌 블라인드는 카드릴이라는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 재고가 없습니다. 자, 이 블라인드는 총 5가지 길이가 존재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피르투루나 카드릴리나 가격은 모두 동일하고요. 가로 60, 세로 195cm가 149,000원, 140cm가 199,000원입니다. 가격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구성품을 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합당한 가격처럼 보이더라고요. 일단 블라인드를 좀 살펴보면 이케아 블라인드 중에서 고급 라인에 속하는 트레투루가 사용이 된것 같아요. 29,900원에 판매 중인 저렴이 버전 투플루르보다 거의 두 배가 높은 5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블라인드고 재질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한 6만 원 정도 하고 구성품을 보면 디머 버튼이 있어요. 디머 버튼은 개별적으로 구입했을 때 9,900원에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구성품 중에 시그널 리피터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 리피터는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금액을 보면 12.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면 15,000원 정도에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모터 가격은 대략적으로 94,000원 정도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가 DIY를 하기 위해서 모터를 구입한다 해도 50달러 이상은 주고 구입을 해야 되고 DIY하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결국 거의 또이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케아는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 140cm가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140cm가 넘어가는 공간에 블라인드를 설치해야 하는 분들은 두 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성품을 좀 살펴볼게요. 이케아 전동 블라인드는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스펙은 제가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그리고 플러그가 있습니다. 브라켓 두 개랑 설명서가 있네요. 그리고 마이크로 5핀 케이블, 직비 3.0 리피터입니다. 아까 동봉되어 있던 플러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나 별도로 사용을 하거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머 버튼인데 우리가 지금 이케아에서 구입하고 있는 디머 버튼하고 약간 달라요. 블라인드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아이콘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빛이 들어오는 아이콘이 있는 부분은 유광, 이렇게 블라인드를 닫는 아이콘이 있는 부분은 무광입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를 꺼낼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블라인드 왼쪽을 보면 이렇게 배터리를 삽입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원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일반 블라인드랑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블라인드 본체랑 배터리, 버튼, 그리고 리피터 이렇게가 179,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배터리는 충전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배터리를 연결하니까 자기 혼자 최상단으로 말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미 터치링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작동할 것 같은데 배터리를 안 꼈습니다. 설명서에서는 이 버튼을 리모컨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허브 없이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모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버튼이라고 하죠. CR2032 배터리 들어가고요. 자, 이제 진짜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리피터를 연결 안 했습니다. 리피터 연결할게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리피터를 연결하고 조금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린 상태입니다.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블라인드를 설치한 뒤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켓을 설치해줬고요. 이렇게 블라인드도 설치해줬는데 블라인드 설치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브라켓에 연결하는데 한 3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라인드 왼쪽을 보면 버튼 두 개가 있는데 물리적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블라인드가 내려가겠죠.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위쪽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오겠죠. 자, 리미트 설정하는 방법도 어렵진 않은데요. 일단 블라인드 하단을 원하는 위치에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아래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터가 짧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단 설정이 된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하단 설정이 됐고요. 이 리미트 설정을 해제하고 싶으면 블라인드를 가장 상단에 위치시킨 다음에 위에 버튼이나 아래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그러면 리미트 설정이 초기화가 되고 최초 설정인 195cm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라인드 작동해보고 스마트 싱크 허브에도 연결해볼게요. 블라인드를 아래쪽 버튼 한번 누르면 하단부가 설정된 부분까지 한 번에 쭉 내려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내려오다가 손을 떼면 멈추고 한 번 더 누르면 끝까지 내려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위쪽을 한번 누르면 최상단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정지하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다가 손을 떼면 멈추고 똑같죠? 다시 한번 누르면 최상단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리모컨이 고장났을 때는 아까 봤던 본체의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빗소리 오디오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촬영하는 곳부터 저 블라인드가 있는 곳까지 4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자, 스마트 싱크 허브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싱크 허브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케아 블라인드를 구입하게 되면 터치링크 세팅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싱크 허브에 이케아 블라인드를 연결하려면 블라인드를 초기화해야 되고 이 터치링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나는 AI 스피커한테 음성으로 명령을 하거나 앱으로 제어를 하거나 자동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버튼으로만 사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스마트 싱크에는 연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것들을 활용하시려면 터치링크를 포기하더라도 스마트 싱크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스마트 싱크 앱에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눌러 주시고 디바이스 누른 다음에 제조사별에 보면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케아 눌러 주시고 커튼 블라인드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이케아 눌러 주시면 시작, 다음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표시등이 깜빡일 때까지 블라인드의 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블라인드의 버튼 두 개를 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괄호를 쳐서 블라인드가 초기화됩니다. 이케아에서 제공된 리모컨은 블라인드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안내 문구를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케아 블라인드를 스마트 싱크에 페어링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블라인드 버튼 두 개를 동시에 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스마트 싱크 허브에 연결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케아 블라인드가 연결이 됐습니다. 완료하면 이쪽에 이케아 블라인드가 추가가 됐죠. 기본적으로 열림, 닫힘, 일시 정지가 있고요. 퍼센트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위치는 여러분이 원하는 포지션을 정해놓고 이걸 눌렀을 때 그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설정에 가보면 원하는 포지션을 퍼센트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기본인 50%로 두고, 자, 배터리도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 카드에서도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케아 블라인드를 살펴보고 스마트 싱크에 연결해서 제어까지 해봤습니다. 요즘 커튼이나 블라인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케아 블라인드도 조건만 맞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